내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월세 소득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신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부담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확정 발표가 됐죠. 조진희 연정부동산연구소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핀셋 증세, 그 타깃 중 하나가 이 다주택자인데 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이제 임대소득 과세에 이제 눈길이 갑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번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정부가 갖고 있던 취지를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해서 네. 좀 더 세밀하게 이제 그 세법을 개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임대소득을 등록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가격을 공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한 전월세 가격을 산정한다는 그런 통계 부분도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세법 세수에 있어서는 임대사업자가 미등록함으로 인해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규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종부세 강화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주택을 사서 전세계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 활용을 했던 어떤 그런 투기 세력을 좀 더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이미 예고된 대로 종부세 개편안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겼는데요. 이 내용부터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이미 예전에도 계속 그 정의돼서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안의 기준이 되는 것들 중에 공시가격 외에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매년 5%씩 증가시키는 부분과 네. 각 그 6억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과세 부분이 세율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가 아닌 두 가지 안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제 종부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뭐 0.1에서 0.5% 가산되는 것 외에도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 한 연종 3% 정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이번에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택을 다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과세는 좀 더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요? 네. 현재까지로는 2천만 원 이하 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월 평균 직장 근로소득보다 작기 때문에 과세 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중복되는 그 과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실행됩니다. 이제 그 기준안에서 2천만 원 소득 이하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한 14%를 적용받을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종합소득세에 그 같이 부과해서 6에서 38% 구간으로 부과받으실 수 있는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분리과세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공정과 그러니까 공시에서 감가해주던 감액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게 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세수 확보는 또 되겠지만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속 압박되는 또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부담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 금액에서 3억 원 정도의 금액을 빼서 그다음에 이제 한 6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세액을 계산을 했었는데요. 공제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공제율이 200만 원 이하로 줄어들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2천만 원 그 이하의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나 이런 걸 선택하는 것 외에도 저희가 보통 4년 단기 임대냐 8년 장기 임대, 즉 준공공 임대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8년 이상의 준공공 임대가 돼야 하지만 올 4월 1일부터 시행됐던 양도세 중과세 부과 부분이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추가 부분에 있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8년 이상의 그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부분들한테는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가 좀 잘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서 세부담도 크게 엇갈리는 셈인데 어떻습니까? 네. 이로 인해서 뭐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날까요? 실제 올 2018년 상반기 통계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한 그 상반기 한 7만 4천 명 정도가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거의 2.8배 이상 상승한 그 숫자고요. 그리고 특히 나이대로 보시면 50대가 한 31.5%, 그다음에 40대가 한 26.3%, 전체 비율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신규 등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세제 혜택도 받고 그다음에 보유에 대한 어떤 세금도 줄이기 위해서 노후 대비 그다음에 자산 증식을 하려고 하는 4, 50대가 주력이 되면서 임대 사업을 계속 꾸준히 등록하는 것들이 노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번에 어떤 그 세제 개편안 전에 그리고 세제 개편안이 예고가 된 만큼 실제적인 시장에서의 반응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난다. 이는 이제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 이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실제로 나오느냐 할 건데요.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의 부동산 거래를 놓고 봤었을 때 저희가 계속 규제가 나왔을 때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이번에도 이제 예상이 비껴난 게 서울 네.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때 주택 임대 사업자의 등록률도 높아지면서 동시에 이른바 저희가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투자 세력들은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의 빈집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빈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도시 정비 사업이 진행되거나 뭐 취소가 돼가지고 빈집이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아니라 실제 분양을 받고도 전세 자금을 뜯기고 나머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못하는 세대들 그 사이에 이제 전세 가격은 오르지 않았는데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면 생겨난 문제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대출 규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자금을 메꾸지 못하다 보니까 빈집을 놔두는 상태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전세 갭 투자라든가 이런 투기 목적의 단기 투자자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 반응을 보이긴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물리는 전세금에 대한 과세도 이제 강화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기본적으로 올해까지는 이제 기존했을 때 3주택 이상 되시는 분이 이제 두 가지 요건을 같이 그 충족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3억 이하여야 되고 전용 면적 기준이 60m 제곱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걸 좀 더 강화를 시켜서 금액으로는 2억 원 이하, 면적으로는 40m 제곱 이하의 소형 주택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준다는 거고 특히 이 기준안을 놓고 봤었을 때 보증금에 해당되는 저희가 이른바 반전세라고 하는 그 보증금 자체에도 일종의 간주소득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은행에다가 예탁을 해놨을 때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되는 한 1.8% 정도를 간주임대소득으로 산정을 해서 금액 뭐 전체적인 그 대상되는 주택 금액 보증금 전세 보증금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 그다음에 나머지 이율을 정도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 투자자는 당분간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한 주택 기준에서 한 2억 원 정도의 전세금을 찾기 힘든데 3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합산을 하다 보면 이미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 자체에서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한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유지를 하고 가겠지만 최근에 부동산 기조를 놓고 봤었을 때 최근 3년간의 그 가격 상승폭만큼 많은 가격을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주택 투기는 당분간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마지막으로요. 이번 네. 이제 세법 개정안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내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총평을 하시다면 시장에 미칠 뭐 영향에 관련해서 우선은 선량한 임대사업자, 말 그대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등록이라는 절차는 필요하긴 하겠지만 세제 감면 혜택이 뭐 최대 75%까지 일어나니까 물론 이제 경비에 대해서 인정 부분이긴 하겠지만 계속 그런 세제 혜택을 주무르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부 기조와 같이 맞춰나간다는 데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동안에 가장 문제시됐던 것들이 정확하게 자산가치로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너나 할 거 없이 어떻게 보면 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불균등한 그리고 오르지 않아야 될 지역조차까지 올랐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서민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 파리 대책 이후에도 나왔는데 조정이 안 됐던 것들이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좀 더 가시화가 돼서 좀 안정화가 된다면 가장 좋은 현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세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은 확실히 담겨 있는 건 네, 맞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